뭐 이제 맞죠. 그렇게 하나 어떻게 돼? 오랜 세월 동안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방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일본을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분노와 서글픈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무라 외상 그 레세나 다이오를 구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시죠 이제. 가시. 各社の世論調査でですね、総理のまあサミットへの取り組みについて、所管大臣を中心に、私それから官房長官、みんなで話し合って総合的に判断してこれがベストだと思って決めたと、こう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に尽きるんです。そもそもあの4月の日韓首脳会談で、まあ、その좋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그 영토 주권을 침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그 잘못된 교육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고 우리 뜻을 그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했습니다. 군사를 포위하는 한 절대로 한일은 친해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